집에서 더 빨리 가! 빨리 가! 왜 밥을 안 들어! 똑바로 서! 똑바로! 정렬해! 내 소개를 한다. 나는 개그보충대 일병 이용진이다. 나도 오늘부터 교관 이병 이진호다. 국내 최초 개그맨 초심찾기 프로젝트 용진호의 개그보충대! 예! 다물어! 입 다물어! 아니 뭐 입을... 아니 왜 이진호는 갑자기 교관 됐습니까? 왜 이게? 아, 내가 분명히 저번 주에 얘기를 했지. 열심히 하는 사람 승급을 시켜준다고. 열심히 해서 승급했어! 저희가 더 열심히 했습니다! 뭔 소리 하는데! 샤워할 때 몸에 온통 피멍청지입니다 저희는! 헛소리 하지마! 뭘 피멍청지야! 레고 이거 몇 번 밟았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 진짜 아파요 레고. 너네랑 같이 훈련 배울 때 아주 물과 기름이 안 섞이듯이 안 섞였지. 맞아 맞아. 약간 좀 이상한데요. 이제부터 그리고 대답은 얘가 아니라 무조건 연기 엄마의 위대한 유행어 앙으로 대답한다. 알겠어? 앙. 큰 소리로 알겠어? 앙. 내가 교관이 되니까 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졌군. 너 뭐라 그래? 아니 이런 애를 갖다 교관을 시킵니까? 자식들 말 대꾸하는 거 레고지야. 레고지야. 올라가 올라가 신발도 올라가. 지압한 10배 10배 아 미치겠네 진짜. 왜 이렇게 불만 있어 보여 표정이. 저 솔직히 열심히 했는데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빼달라니까요 저주. 네가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했죠. 과연 그럴까 육가공유. 어떻게 이래. 너 그래 1박 2일 하지. 네. 거기서는 아주 뭐 까나리를 먹고만 그러더만. 아, 프로그램 특성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코북에서도 한번 먹어봐. 아, 쌩 까나리를 코북에서 왜 먹습니까.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를. 먹어봐. 아니 못 먹죠. 역시 시청률 한 자리는 프로그램으로도 생각 안 하는 거지. 와 미치겠네. 아니 아니야. 원래 너 코빅 무시하지 마.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개그맨들이 힘이 빠져. 아니 정리를 하고 말을 해야지. 말을 하고 정리를 하면 어떡해. 개그맨들 무시하지 마. 아, 알았어? 앙! 그건 그렇고 오늘도 우리 둘이만 훈련 받아요? 아니야. 어? 누군가 한 명이 있다. 내가 소개해. 내가 교관이 됨으로써 훈련병 하나를 물어왔다. 나와라! 내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정신의 테레벌이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너 여기가 어딥니까? 과해 지금 상황 과해. 알겠습니다. 너 왜 이렇게 긴장해?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이제 시작인데 왜 이렇게 긴장해? 아니 그게 아니라 1%에 출연시켜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1%는 널 받지 않았어. 왜냐면 넌 못하니까. 넌 개그할 때도 잘하지 않았어. 넌 양배추였지. 지금은 어? 조세호지만 넌 이 양배추야. 알아? 양배추요? 그럼 왜 이렇게 살을 뺀 거야 얘? 징그럽게. 밥 아저씨라고 지금. 얘는 왜 갑자기 양배추에서 감자가 됐어? 알겠습니다. 뭘 알겠어? 정신 못 차리게. 여기가 어딥니까? 뭘 어디야? 여기는 코미디 빅리그인데. 이 자식아. 알겠습니다. 너 프로그램 뭐해? 얘기해봐. TVN 유키존 더블러. 오케이. TVN 온앤오프. 오케이. 그리고 이표 주세호라는 개인 방송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렇게 굵직굵직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터키 아이스크림 하나만도 못하나? 어? 뭐요? 맨날 터키야 맨날 지금. 넌 아 터키 아이스크림? 네가 예능을 세계에도 나 꽝이 하나만큼 못 이기지. 꽝이 뭐야? 꽝이 뭐야? 꽝이 뭐야? 또 뭐 다른 내 또? 아 레고지요? 레고! 야 잠깐만 얘 몇 마리다 야. 야 얘 양말을 안 신고 있네. 야 양말을 신으라고 했잖아 친구야. 됐어 니들이 이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서 니들 치부가 적혀있는 목격담을 하나씩 폭로할 거야. 목격담? 진짜? 조심해. 잠깐 황제석에 대한 얘기가 많구만. 안녕하세요 상암동 왁싱샵 사장입니다. 황재성 씨, 털이 없는데 왜 자꾸 왁싱을 받으러 오시는 거죠? 연습입니다. 너 뭐 하는 거야? 그런 쾌감 전 붙어다 떼는 게 좋습니다. 잠깐만. 벌칙 연습이에요. 황재성 씨, 안녕하세요. CJ 환경 미화부 소속입니다. 황재성 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집에 있는 쓰레기 여기다 버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너 아주 너무하네. 2회, 약 2회 했습니다. 진짜. 2회. 부끄럽다, 부끄러워. 양배추도 여기 하나가 있군. 앙? 양배추, 뭐야, 강변북로 한강 마원지구에서
남창희 씨랑 티격태격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근데 10분 뒤에 다시 그 자리로 가보니 서로 키스를 하고 있더군요. 뭐야? 아, 드디어 서호야. 너 살 뺐구나. 그래서 살 뺐어. 키스를 했다고? 잠깐. 안녕하세요, 문시윤 씨. 저번에 지하철 1호선에서 만났습니다. 갑자기 배를 쑥 내밀더니 임산부 좌석에 앉더라고요. 뭐야 이거? 진짜 아니, 이게. 자, 아무튼 이제부터 수업에 시작할 거야. 개그맨은 뭐니 뭐니 해도 순발력이겠지? 그래서 삼행시를 할 거야. 그냥 삼행시가 아니지. 삼행시와 상황극을 합쳐서 삼행 상황극을 할 거야. 알겠어? 우리 랜선 독사들도 삼행시를 적어가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이거, 주제를. 이거 잘하면 코너에서 빼주는 겁니까? 물론! 이거 잘해야 되는데. 제발 다음 주부터 제발. 자, 문세윤 먼저 시도한다. 물론입니까? 주제는 개그맨이야. 자, 개딱지에 있는 내장에 밥을 비벼 먹으려 하는 너구리 형사. 그때 강호동이 들어와서 그걸 뺏어 먹어가지고 그래서 맨밥만 먹는 너구리 형사. 개딱지에다 밥을 비벼 먹어야겠구만. 경경장이 보지 않게. 이 노미가 개딱지에 밥을 비벼 드시는 거예요. 자, 하지만 뭐 어디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잘한다. 이건 맨밥만 먹게 됐구만. 박수! 이런 식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대단하고. 잘한다 진짜. 양배추 왜 이렇게 긴장해?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처음부터 너무 잘합니다. 가만히 있어. 광재성. 바로 준비해 개그맨으로. 나 못하겠습니다. 저도 개그맨으로 합니까? 오케이. 개 심하게 물린 이경영이. 잠깐. 개 심하게 물린 그래도 힘을 내서 맨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한번 보여줘봐. 그렇다. 개다. 개야. 개형 강아지. 보니. 아저씨 원빈이야. 보니. 귀여워. 일어나라. 일어나라. 영조! 영조! 못 일어나면 죽어야죠. 박수 박수! 자, 다음 양배추. 못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돼. 해봐. 못하겠습니다. 삼행시 준비했을 거 아니야? 안 했습니다. 해봐, 뭐 할 거야? 개그맨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 개그맨 준비했지. 해봐 그럼. 자, 개 누구였더라? 걔 누구였더라? 그 사람 있지 않아요? 맨날 내가 따라하는 가수 더원. 왜 이런 얘기 못했냐고 가슴이 아파요. 못하잖아요. 여기 이 세상이 얼음.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아픕니다. 잘했다 친구야. 이제 주제를 한번 받아보겠어. 그럼 나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할게. 기회가 되는 거지. 이번에 거룩할 수 있는 게. 그래, 저거 조건 38번 장윤아 씨. 유재석 조건. 유재석. 원장 씨가 하는 겁니까? 3번이 마지막 해. 자, 1번부터 해봐. 유. 하지마. 유재석 새우가 별로라 그러던데. 제. 재석이 형님 욕을 상암동에서 계속 하고 돌아다니던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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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동기야. 힘내라 할 수 있다 친구야. 사랑한다. 석.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석양이. 아닌데? 섞어찌개? 석 양배추 석고대제 해! 실망이야 실망!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석은 어렵습니다. 그래요? 석은 어렵습니다. 그럼 앞에서 쉬운 걸로. 석은 개그는 뭡니까? 좋은 멘트. 상황으로 하겠어, 상황으로. 니들은 이 센스가 어려워. 오케이, 그러면 세우 씨 처음 왔으니까 쉬운 걸로 하나 주십시오. 연병장 괜찮군, 그래. 42번.
상황? 연병장 상향식으로 상황까지 연결해서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새우부터 해봐라. 아니요, 본인이 골라도 되고. 어? 아니 아니, 혼자서 상향식 다 하는 거예요. 해결. 아, 아까처럼. 아, 네, 아까처럼. 교관님 생각하겠습니다. 어, 먼저? 교관님 네. 방금 새우 입술 너무 떨렸습니다. 자, 서륙할 기회야. 자, 연. 연말이라서 너무 추운 나머지 병.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아, 들어봐. 죽는 병원에 입원해. 야, 이 사람아. 야, 이 엄마라. 그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던 말도 무슨 연말이야. 연변사투리가 왜 나라?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거 뭐야? 병이게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오케이. 연. 연말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어, 너무 진짜. 병을 오른손에 들고 집에 들어가던 최홍만 씨가 장. 장조림을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뜨거운 거. 어깨 보여줘봐. 야, 병을. 야, 야. 장조림. 최홍만 씨. 장조림을 먹으려고. 어, 뜨거워. 아, 양배추. 양배추, 넌 뒷심이 있어. 넌 뒷심이 있는 개그맨이야. 했습니다. 아니야, 양배추. 이거 우리 랜선 전사들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웃는지 설명을 해야 돼. 아, 해주세요. 우리가 리허설을 할 때 분명히 양배추가 최홍만 형이 한 번만 더 자기 성대모사 하면은 가만 안 둔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는데 급하니까 이걸 꺼내는 거야. 아마 최홍만 형이 잘못한 거잖아. 근데 제가 미리 얘기를 듣는데 홍만 형 중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번에 진짜 이번에 세게 들어왔어. 왜 진짜 아마 홍만 형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라고 하면 아 웃기다. 적극적인 사과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이제 끝내도록 하지. 앞으로 가봐. 오늘 오랜만에 고빅을 찾아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오늘의 심정을 얘기할 수 있도록. 정말 오랜만에 코빅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황대성! 뭐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졌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뛰어나와! 근데 맨날... 야, 우리는 국내 최초 개그맨 초심잡기 프로젝트 용진우의 개그 보충대! 나는 조교 이용진이다. 난 조교 이진호다. 이제부터 훈련관 대화 무조건 연기 엄마의 유명어 앙으로 한다. 알겠어? 하앙. 알겠어? 하앙. 이렇게 말고 이렇게. 앙이 아니셨습니까? 이렇게 해. 알았어? 아, 혼자랑을 해 왜? 앙. 아주 삐뚤어졌어.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저희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이 코너 진짜 풀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몇 회째입니까 지금? 시끄러, 문세윤. 특히 난 너한테 굉장한 실망을 했군. 뭐, 왜, 왜? 너 이지와 볼로로에서 내가 이번 주 소품 신청한 거 보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어. 아, 근데 짬이 있는 그 막내가 합니다, 막내가. 너 내가 이거 가져왔어. 어? 이거 실제야, 실제. 소품 신청서. 아, 진짜네? 양파 한 망, 쪽파 한 단, 도미노 피자, 어? 서브웨이 30cm 두 개, 엽기 떡볶이 오뎅 많이, 그리고 메추리알 추가, 비엔나 추가. 뭐 이렇게 추가 많이 해? 국주가 시켰어, 국주가. 너 나왔어, 이게? 니들 돈 안 났잖아. 거짓말. 니들 때문에 후배들 출연료가 안 오르는 거야. 니들 때문에 이거 빨리 지하판죽 실시해. 지하판죽. 신발 벗어. 신발 벗습니다. 멀리 뜁니다. 멀리 뜁니다. 육각홍류가 웬 말입니까? 아, 자갈이 너무 나쁩니다. 아프다 이 싫어. 아. 당연히 아프라고 시키지. 그러면 아. 뭐 달콤하라고 시킨가? 이거 하나 더 있습니까 이거? 패급 개그맨 한 명을 섭외하겠다. 나와봐. 들어가. 나의 패급이. 패급 들어가. 패급 개그맨 한 명을 섭외하겠다. 나와봐. 들어가. 나의 패급이. 패급 들어가. 패급 들어가. 나의 급이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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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백급이야. 앉아 앉아. 너 앉아. 앉아. 일어나. 일어나. 앉아. 앉아. 일어나. 일어나. 이상준, 나랑 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지. 어, 어? 너 내 개그맨 후배지. 내가 고등학교 때였어. 얘가 대학생이었지. 근데 내 후배로 온 거야. 근데 내가 교복 입고 있는데 대학생이 나한테 90도로 인사했지. 에, 나 얘기하지 마. 진짜로 얘기하지 마. 진짜? 진짜. 그때처럼 인사해 봐. 인사해. 에이. 인사해. 진호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럴 거면 대학을 왜 나왔어? 이럴 거면 맞아. 입담으로 반항한다 이거지? 아, 니들 치부가 적혀있는 목격담을 하나씩 읽어주겠어. 아, 짜식들 안 되겠구만. 아직 이상준이 나오니까 목격담이 참 많더군. 뭔 소리야?
문세윤의 목격담을 먼저 시작할 거야. 팩트만 얘기하십시오. 팩트만 정말. 안녕하세요. 서울시 시설관리관리공단입니다. 어? 문세윤 씨, 어? 집 근처 보도블록이 너무 깨져 있는데 손해배상 부탁드립니다. 말이 돼요 그게? 아, 안녕하세요. 청송교도소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교도관입니다. 문세윤 씨. 나? 아침마다 볶음김치 들고 찾아와서 출소하는 사람 두부 뺏어 먹지 마세요. 미쳤구만!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내가 지금 거기 보니까. 안녕하세요. 등산길에 문세윤 씨를 봤습니다. 계곡 물을 컵으로 떠서 드시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개구리알을 퍼먹고 계시더라고요. 야, 내 생태계 파괴자. 뭐 하는 거야? 아, 여러분 전 안 가면 등산을 가진 않아요. 버블티야, 버블티! 아, 개구리알을 뭐 엄청 먹었어 내가. 흥재성, 너도 참 많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녕하세요. 마포구 교통과 소속 이승경입니다. 안전벨트 단속을 하기 위해 황재성 씨 차를 세웠는데 황재성 씨가 안전벨트 대신 가터벨트를 켰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너 진짜 씨 안전벨트랑 가터벨트랑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 짠 거라는 거는 아주 너희 자식 정말 너희 자식이 아니고 벨트 이거 아주 잘 짰네. 이건 뭐야? 안녕하세요. 자유로 갓길에서 다마스로 성인용품을 파는 사람입니다. 황재성 씨 덕분에 제 차를 벤츠로 바꿨어요. 얼마나 간 거야?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너 1년에 자유로에 며칠을 있는 거야? 지원해도 괜찮은데. 자유로 귀신. 자유로 귀신. 너 자유로 귀신이. 자유로만 가 있는 거만 계속. 아저씨 다음엔 롤스로이스로 바꿔드릴게요. 이거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황재성 씨 집 근처에서 속옷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맨날 저희 가게 마네킹 속옷을 힐끔힐끔 쳐다보시던데 어느 날 보시더니 마네킹만 살 수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이 자식! 야 이 자식! 마네킹을 왜 사? 야 이 야! 야 의도가 너무 추잡스럽잖아. 너 아주 보통 녀석이 아니구나! 아니 너무 의도가 더럽지 않습니까? 잠깐 이건 뭐야? 안녕하세요. 최근에 황재성 씨의 때를 밀었던 세신사입니다. 어? 근데 황재성 씨 몸에 왜 이렇게 채찍 자국이 많으신 거죠? 아 그거야 이제 아니, 그래도 아... 결이 다 비슷하네. 아주 잘 어울려. 성인용품부터 시작해서 다 너 봐봐 맞아. 랜선 방청객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지금 퍼지고 있어. 그건 뭐야? 그게 네 이미지라는 거다. 이상준 씨 여기 있군. 저는 밖을 다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준 씨와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이상주 씨, 됐어요. 필라테스를 배우러 오셨으면 본인이 직접 운동을 하셔야지 왜 계속 시범만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죠? 너 왜 그러는 거야? 야, 니들 정말 특이하거든 이거나. 너 진짜 쓰레기. 야, 너 진짜 쓰레기다. 야, 안녕하세요. 원할머니 보쌈 알바생입니다. 저희 매장에서 번호 좀 그만 따가세요. 내가 보쌈.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원할머니 보쌈의 원할머니입니다. 어? 제 번호는 왜 따시는 거죠? 아, 왜 그랬어? 안녕하세요. 역전할매 맥주의 역전할매입니다. 제 번호를 왜 따시는 거죠? 뭔 소리야? 안녕하세요. 큰맘 할매 순댓국의 큰맘 할매입니다. 제 번호는 왜 따시는 거죠? 야. 안녕하세요. 야. 아 뭐야? 홍콩 할매 귀신입니다. 사적인 연락은 하지 말아주세요. 야, 아 국제 전화라서 못해. 홍콩까지 어떻게? 아 말도 안 되는 거를 해. 이 자식이야. 대단하다. 본격적인 훈련을 들어가게 하겠다. 아. 개그맨은 뭐니 뭐니 해도 순발력이지. 순발력. 삼행시를 해볼 거야. 그것도 삼행시 뒤에 상황극을 하는 삼행 상황극이야. 알겠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이상준이. 안 어울리게 강남에 살아 이상준이. 어? 강남 살아? 강남으로 이행시를 가자고. 강남으로. 강남. 강남. 자 그렇다면 우리 문세윤 먼저 강남으로. 야 이거 1번이 너무 힘듭니다. 이행 상황시를 상황극을 만들 수 있도록 해봐. 강. 강아지를 좋아하는 송대관 선생님이. 어. 남. 남의 집 개를 만지다가 물리는 상황. 기대되는군. 시도해보아. 아따 이것은 이것은 시쭈 이것은 푸들 아이, 너무 웃긴다. 이것은 마르티스. 이거 한번 내가 순하는 거 만져봐도 되지? 자 선 선 아 아따 이것은 강아지가 내 손을 씹고 뜯고 막고 씹고 뜯고 아! 여기까지입니다. 아! 아! 와 대단하군. 아! 자 강남으로 황재성이 두 번째 만들어 부어 오늘 뛰겠어. 강 강변북로에 차를 타고 가고 있던 외국인이 외국인 오줌이 마려워서 남
남의 차 뒤에서 볼일을 보다가 남의 차가 후진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디테일하군. 어. 퐁 강변북로 경치가 이렇게 좋다니. 커피도 많이 마셔도 이녀 작용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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